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창아지 버려놓고 이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쇼에 놀러 온 창아지 오래놓고 이선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너무 떨려서 피디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좀 힘 좀 달라고 했거든요. 제일 먼저 긴장이 되지만 또 이게 큰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해서 좀 많은 걸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하얀색 그런 무드에 좀 이렇게 귀엽게 핑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핑크 왕자 같은 느낌을 좀 줬어요. 중간에 보시면 약간 성대모사가 있긴 한데 그거를 좀 연습을 했어요. 다른 대사로 너무 멋져서 이 고대 보다간 다 죽어. 다시요. 네. 형이 MC가 처음이라 아까 막 떨린다고 그랬는데 저보다 훨씬 텐션도 높고 잘해가지고 놀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분도 서로에게 오는 빈집 MV 컨셉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단 찢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성씨는 무조건 이거죠. 짐승동화 복근자 썼죠? 햄스터랑 상어요. 약간 무대할 때는 상어인데 약간 무대 아래에서는 이제 햄스터. 오, 감사합니다. 오. 자, 햄스터. 오! 상어. 반대로 저요? 오! 이게 진짜 약간 제가 그 받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대 밖에서는 말티즈 느낌. 아, 무대 안 위에서는 고베르만. 아, 진짜요, 제가 느낌. 아,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인형. 네, 말티즈 정체 해보겠습니다. 앙. 잘하네. 앙. 하고 이제 도베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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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진짜 울음. 오. 오, 완전 잘 맞는데. 너무 잘 맞는데, 형? 그러니까 우리 안 맞췄잖아요. 진짜 안 맞췄잖아요. 동화를 찢는 특이한 짐승 요정과 함께 이제 시작해 볼게요. 더쇼. 네. 더쇼. 더쇼의 진정한 쇼가 진행됩니다. 창아지와 함께. 라이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효과가 없어요.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굳이 먹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라이 없어요. 그냥 합니다. 긴장을 하고 긴장하는 대로 하는 거죠. 하고 긴장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컴온. 우리 퓨즈를 또 이렇게 스페셜 MC로 하게 됐는데 많은 응원해주고 힘을 줘가지고 오늘 멋있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들 고맙고 시청자분들도 감사합니다. 더쇼 플레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이제 제가 원래 안무나 춤에 너무 소질이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 2주 넘는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무 단장님도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군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요즘 또 시국이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떠한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힘내시고 언젠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좀 다양한 직업군의 옷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타석에 들어선 이찬원 선수 끌어당기 타고 담장 무대 담장 넘어갑니다.
선배님들이 아이돌 선배님들이 워낙 다들 더 잘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카메라 움직이는 게 다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야가 좀 넓어서 그런지. 꽃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대가 내 행복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댈 만나러 난 갑니다. 드라이브. 제가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케줄 끝나면 좀 새벽에 좀 피곤하더라도 가까운 한강공원이라도 좀 바람 쐬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한테는 최고의 힐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더 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그동안 원하셨던 메밀꽃 필 무렵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정말 입에서 열심히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뮤지컬을 안 하고 사실 저희 멍화님도 하고 자주 하죠. 멍화님인가요? 멍화님 샤워 들어갔는데 갑자기 멍화님도 하면서 요즘 갑자기 한참 많이 했었잖아. 허이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 스크롤 많이 하셨잖아. 요즘 무대 그 멍화님연도가 진짜 재밌거든요. 그 무대 하는 게 그래갖고 흥이 올라가지고 이런 튀김새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은 안 해요 이제. 한번 뮤지컬에서 트렌드가 지났어요. 맨날 그거 했잖아. 진짜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저는 테임드. 테임드 욕먹는 거. 대시는? 전 대시드. 전 테임드. 저 테임드. 저 테임드요. 길들어지면 뭐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사는 애 아니지? 그럼 나는 테임드. 저도 테임드. 사실 근데 저희가 이 고민을 얘기하는 게 이 곡인데 그러면 고민이 없어지는 거. 그냥 고민 해결! 저희 테임드. 꼭 제목 테임드로 바꿀게요. 아 그러네. 아, 이거 좀 반지에다가 뽀뽀하는 오빠 지금 아니다 다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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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릴레이네. 아, 성훈이 형이요. 이거 완전 진짜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고 결국엔 네. 처음 거예요. 맞아요. 처음 거 두 번째 계속 망설여. 답정너인데 물어보는 스타일. 겨울엔 얼 죽고 아 얼 죽고 얼어 죽어도 코트 난 반대일세. 난 겨울엔 코트 입어줘야 멋있다. 좀 불편했어요. 불편하기도 했고 어색했어요. 너무 어색했고 진짜 안 어울렸어요. 연준이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연준이 이번 활동 화이팅 하라고 보내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준이 형 감사해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못 들었어. 대략 트루. 트루. 못 들었지만. 트루. 라이. 왜 라이예요? 그냥 단순히 좀 말하면 귀신은 무서워요. 귀신 무서워하는데 겁이 많진 않아. 그게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은 거. 귀신 이외에 대한 거에서 겁이 없어. 야 번지점프도 못 뛴 것들이 어디서? 아 그러네. 번지점프 뛰었어. 너네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니야. 이제 얼마 전에 어린이 바이킹도 못 탔어요. 예. 무서워. 바이킹. 야 바이킹은 뭐 안 탄 거고. 아 저 무조건 성훈이요. 저 VR 이거랑 그 뭐야 번지점프 아 못 타겠어 하면서 하는 거 보는. 이거 되게 슈퍼맨. 그렇지. 뭐 둘이 그래도 제일 뭐 비슷비슷해. 솔직히 말해서. 네 저희가 이번에 디멘션 딜레마 앨범 거 돌아왔는데요. 이제 더 쇼와 함께 이렇게 멋진 무대 오늘 많이 찍고 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말 멋진 무대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더 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엔하이픈 축하합니다. 아 우리 진짜 더 쇼 첫 방인데 이렇게 1위 할 수 있게 해주신 엔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가 더쇼 초이스가 된다면은 이제 그 초이스의 영광을 담아서 무대 위를 서로 업고 업으면서 누비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다. 예스 렛츠고. 더 쇼! 와우! 이제 저희가 더 쇼에서 두 번째 상을 탔습니다. 와! 이번 저번 활동 때도 첫 상이 더 쇼였을 텐데 맞아요. 이번 활동 때도 더 쇼에서 하게 됐네요. 더 쇼! 첫 상! 최고죠.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상 타니까 되게 행복하네요. 보상받는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보다 더 뭔가 성장을 한 상태로 이제 상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멤버들 고생 많았고 진짜 수고했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멈춰야만 하나 착하시야. 소환이가 추천하는 아주 쌀쌀한 가을에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는 가을하면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다이브 선배님들의 가을 타나봐. 아이유 선배님의 가을 이거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저 선우가 추천하는 이제 가을길 산책할 때 듣기 좋은 노래는 바로 백예린 선배님의 산책이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좀 가을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딱 산책할 때 들으시면은 딱 제목처럼 딱 같이 이제 들으실 때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콜드플레이 님과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마이 유니버스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신나고 산책하실 때 굉장히 기분 좋게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실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산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